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상가 소개해드리려고 달서구 두루동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785세대로 이루어진 두루파크 KCC 스위첸 아파트 상가로 단지 내 단 7개 호실로 이루어진 알짜배기 상가로 미래 비전이 충분한 곳입니다. 먼저 주변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요. 단지 안 고정 고객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늘 상가는 한 개 호실이 아닌 네 개 호실을 소개할 건데요. 전 호실이 1층에 있는 상가로 접근성 및 고객 흡입력이 탁월한 상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가 매물은 인근 다른 단지 내 상가 분양가 대비 매매 금액이 합리적으로 나와 있고 저비용으로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상가로 투자 대비 수익 또한 좋은 아파트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체 785세대 단지 대비 단지 내의 상가 7개 호실로 반사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은 상가입니다. 7개 호실 중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상가 2개 호실은 커피숍과 부동산이 임대되어져 있고 1개 호실은 교습소로 이용 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물건은 총 4개 호실로 먼저 좌측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좌측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좌측부터 101호, 그리고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4개 호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가장 좌측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용 면적이 10평으로 매매 금액은 2억 7천, 그리고 임대 보증금과 월세는 2000에 120만원으로 이렇게 임대 완료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102호 이렇게 보시면은 입점 완료라고 세탁소 입점 예정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요. 크린토피아 프랜차이즈 세탁소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10.58평이고요. 그리고 매매 금액은 2억 8천, 보증금과 월세는 1000에 12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103호인데요. 오늘 4개 호실 중 가장 큽니다. 103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13.95평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천, 임대 보증금과 월세는 3천에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104호 있는데요. 104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 10.58평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천, 보증금과 월세는 2천에 1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또 105호가 있는데요. 105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3억에 분양이 완료됐고요. 105호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남녀 화장실이 이렇게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하기에도 아주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정문으로 이동해서 정문을 비춰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는 정문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상가 2개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785세대 대단지 아파트의 상가는 단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장사가 아주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정문을 지나면은 우측으로 빨간색 벽돌로 되어져 있는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오늘 아파트 바로 옆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101호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등학생 상대로 일 매출이 60에서 70만원 정도 아주 잘 올라오기 때문에 장사는 오랫동안 하시지 않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파트, 이 아파트에는 또 잘 아는 지인분이 살고 계세요. 지인분 얘기를 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내당역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가면 성당시장인데 거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걸어가기에도 애매하고 또 차를 이용하자니 또 차를 이용하면 너무 가깝고, 주변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주변으로 음식점과 술집이 없습니다. 호프집도 없고요. 그래서 지인분이 술을 한잔 먹고 싶어도 내당역까지 걸어가기에도 멀고 또 성당시장까지 멀어가기에도 멀고, 그래서 오늘 아파트 상가에는 호프집이 하나 들어오면은 장사가 끝내주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저 역시 똑같습니다. 영상을 찍는 내내 정말 제가 하고 싶을 만큼 아주 괜찮은 상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5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 7개밖에 상가가 없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바로 정문 맞은편에 보면은 이렇게 CU 편의점이 있는데요. CU 편의점이 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매출이 대구에서 탑10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상가 역시
102호가 계약이 완료되어 있다고 했는데 102호 같은 경우에는 또 104호로 또 이동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두 동을 터서 나는 상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건너편에 가서 또 장사를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또 건너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상가 4개 호실 중에 101, 102, 103, 104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3호까지 보시면은 앞에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프집을 하실 분들은 여기 앞에도 이렇게 공간이 충분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개의 테이블을 놓고 장사를 하시면 아마 장사도 끝내주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상가 뒤편으로 또 이동을 해 볼게요. 뒤편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약 여기에서 지금 현재 3시간 정도 지켜보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장사 잘 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 공간에도 보시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테이블 여러 개 놓고 호프집을 하시면은 장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02호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 보자면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죠. 바닷가 창고 쪽에 보시면 이렇게 미리 석고보드나 밑에 데코 타일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조금만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면 바로 이렇게 장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102호 같은 경우 그리고 103호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서 크게 나는 이제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고요. 자, 103호입니다. 103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편으로는 살짝 사선으로 꺾여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지는 않지만 오늘 상가 4개 호실 중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가는 저희 사무실에서 거의 독점으로 영상을 촬영하기로 주인분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최초이고 또 유일하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상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04호 마지막으로 104호인데요 104호도 이렇게 보시면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상가 4개 호실은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독점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장사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전해드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가 바로 뒤편으로 보면은 또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밑에도 또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저 공간도 이렇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가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